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고유진 선생님 케이스 정리입니다. 우리 고유진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한 길을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Eugene Koh. 39세 남성은 비형 간염으로 지금 비리어드를 복용 중입니다. 초음파 검사상 간장의 S2의 종대가 성대고 간경변이 소견인지요. 이렇게 소견을 기술하셨습니다. 여기 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리가멘텀 베노슴 IVC S1 여기 이제 PS2 부분인 두 번, 이건 S3 부분입니다. 포탈빈이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에는 장 소간하고 위하고 겹쳐져 가지고 좌측 간염, 외측 구역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초음파 스캔할 때 스캔 각도가 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겹쳐졌습니다. 조금 컴프레션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 스캔인데. 이건 정확한 좌측 간엽의 종단이 아니고 요렇게 종단이었는데 요렇게 종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리가멘텀 베노슴이 나오고 S1이 나옵니다. 그럼 요쪽이 S2, S3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요간 표면이 평활합니다. 그리고 간 실질에 뭐 안에 간 내에는 리제네이트 노즐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엣지도 좀 샤프하고 포슬의 서피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간의 심하부 종단상에서 우리가 S2를 볼락하면 좀더잘 볼락하면 이렇게 앞놈의 아울타가 나오고 복부 식도가 나오고 여기서 요 스캔이 아니고 요 스캔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S2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캔 가지고는 S2가 커졌는지 작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간 표면은 평활하기 때문에 리버 시로스에서는 아닌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마부 횡단인데 리가멘텀 베노슴 이렇게 볼록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볼록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스, 장관 가스에서 많이 마스킹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이렇게 장관 가스 좀 누르고 전파 빔이 각도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탈 빔이 움비리칼 포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서브코스탈 스캔, 이렇게 V자로 갈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갈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심하부 종단인데 S1이 나왔네요. 여기 요쪽이 2번 영역, 요쪽이 3번 영역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 간의 표면이 스무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 리버 시로시스는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심하부 종단 스캔 아울타와 복부 이소파구스가 나오는 화면에서 초음파 스캔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거로 생각됩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 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초음파를 배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께 소개 드리는 것은 장기별 질환 해설 초음파 USB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USB는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 그리고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